집에서 있는 분들하고 같이 오는데 엉엉 울더라고. 세상에 계속 평양에 있는데 못 간다고. 앉아 여기. 봐라 또. 진아 꼬마 차라 진아 팔.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는 위로가 되고 지칠 때는 힘이 되는 이런 무대 공연 예술은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재능은 각각 다르듯이 예술인들도 자기만의 특성인 이러한 예술 분야를 생계에까지 활용을 하면서 무대에서 모든 관람객들에게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위로를 주고자 많은 노력들을 한답니다. 우리 지영 선배님을 머리를 해줬더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렇게 다시 해드렸고요. 다 해주고 나니까 제 차례가 되었네요. 머리숱 많은 것이 축복이라고 하지만 저는 머리숱이 웬만큼 많은 사람들보다도 다섯 배는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마 잔머리까지 빡빡 긁어먹게 되면 와, 세상에 둘도 없는 머리숱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잡을 때 정말 힘듭니다. 우리 지영 선배님은 무엇이 마음에 안 드는지 또 저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거덕 안 치는데 너무 곱지 않습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소통 송지영 TV를 운영 중인 송지영 선배님인데 제가 보건대는 아마도 조선 여성의 전형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오고 가는 우리 민주의 호두까기 이민주 언니. 예쁘고 성격 좋고
자기 팀원들을 데리고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서는 리더는 시작부터 끝까지 무대의 전반적인 부분을 꼼꼼히 체크를 해야 합니다. 무대 위에서의 한순간을 빛내기 위해서 새벽부터 수백 킬로 달려서 내려온 공연장, 그리고 수시간 동안 진행된 리허설과 준비들은 공연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이렇게 정성이 깃든 한상 차림의 밥에 고스란히 그 피로가 녹았습니다. 북한에서였다면 김정은만 먹었어야 했던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참치. 오늘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누리고 있는 현실이 되어버릴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힘든 여정이어서도 이렇게 기쁨 속에서 우리는 식사를 했고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면서 부지런히 먹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마무리를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